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새벽 4시 25분경 4층에 살던 안인득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분노 생각하고 그래서 큰 소리가 들려서 우리 신랑이랑 둘이서 아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또 남편이 또 가스를 터져가지고 이래 생각했어요. 우리는 살인 사건이라 사건 못했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안인득은 4시 50분경 체포됐습니다. 채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웃 주민 5명이 죽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가 차로 짜다면서 대만 막 지었어가지고 막 한쪽을 닦네. 그 사람이 여기 4층하고 5층하고 네. 여자 5층 밑에만 만나 싸웠어요. 주민들은 올해만 7차례 112에 안인득의 이상 행동을 신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4건은 안인득 윗집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꾸 벌레를 던지고 어쩌고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영민원을 냈는 거예요. 영민원을. 근데 제가 봐도 없고 그 눈에 뭐 다른 게 보이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처음엔 층간소음 문제로 보였던 안인득과 윗집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인득은 편집형 조현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있기 전까지 안인득의 범행 이력과 조현병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인득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윗집. 개인 CCTV가 부착돼 있습니다. 증거를 기록하라며 경찰이 권유한 것입니다. CCTV 파일에는 안인득이 윗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는 행동과 여고생을 미행하는 순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따라오래. 조금 전화해 봐라. 바로 따라오래. 동영상 찍어라. 네, 찍고 있어요. 기내 가지시 기내 봐라. 맞네. 바로 따라.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괜찮아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알겠어요. 나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아까 봐, 잡힐 뻔했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혼이 좋았다. 윗집 가족들이 CCTV를 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날의 공포가 묻어납니다. 기억하네. 아닌데 안 가는데. 보고 있어요. 안 가고 저 밤이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다 보고 이런 게 됐어. 아 뭐가 싶어. 너무 뛰어가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야. 이거 다리 딱 보이네요. 안인득에게 미행당했던 이 여고생은 결국 그의 손에 희생당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80여 건의 조현병 연관 범죄를 분석한 프로파일러에게 안인득의 행동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아주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공모대에서 물어보면 내가 가서 항의하려고 벨 누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냐. 대표적인 특징이 사회적 고립이에요. 가족들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도 이미 고립이 되어 있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 의사표현을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된 날 그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내비치며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화성을 해주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무정부패 심각합니다. 뭐.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 뭐 수도를 하다는 자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정인만 놀리셨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돼요? 고립된 채 피해망상을 키워온 그의 정신적 상태가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진주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그건 뭐 절대 반대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치안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제 명단 다 넘긴다 그러면 센터도 안 나오고 병원도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치료는 중단되고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취재진은 직접 조현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후미진 충무로 인쇄골목 사이 낡은 건물. 이곳에 정신장애인 인권단체인 파도손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활동가가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대표 이정하 씨. 심한 편이에요. 조현병을 앓게 된 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낯선 경험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환각이 심했어요. 예, 예. 그 죽어라는 그런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환청. 실제로 목소리가. 예. 환청과 환시, 환각은 조현병 환자에게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조현병은 좋았다가 나빠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위험 신호가 오는 시기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 급격하게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급성기 환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옆에서 보면 위험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예요. 급성기라고 할 때가 증상이 아주 심각해지는 시기로 이럴 때는 이제 망상이나 환청이 이제 나빠지면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도 조절하고 또 처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랑 떨어지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최근 늘어가는 강력 범죄와 조현병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면서 당사자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터질 때마다 이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세상의 낙인은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댓글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섬으로 보내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바에는 저희가 섬에 갈 테니 저희한테 섬을 주세요. 그렇죠. 정신병원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 딴 거 알고 하늘 벗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에 필수인 약물 치료도 중단한 채 홀로 살았습니다. 급성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